현재까지 파악한 조직도예요. 눈에 보이는 사장은 다 가짜고 진짜 사장은 안 보이고 현재까지 블랙선에선 이 사람이 제일 윗선이에요. 한 가지 더. 응? 이 사람 코트할 때 그 색... 그 반장... 맞아.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전에 가장 오래 근무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정삼경찰서야. 이 셋이 한 팀이었고. 우연일까요? 우연이라면 정말 기분 나쁜 우연이겠지?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분 나쁜 우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정삼경찰서에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놨어요. 사각지대 있는 게 왜? 보통 경찰서에는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아요. 경찰 본인도 보호하고 피해자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요. 근데 이 정삼경찰서에 있는 CCTV 9대 중에 3대가 안 돼요. 가짜예요. 그렇게 하는 편이 보호하기가 더 쉽다는 거겠지. 어떤 걸요? 피해자 인권 쪽은 아니겠죠.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뭐 하면 돼? 김용민 기자가 최영사에게 줬다는 그 녹음기부터 찾아봐야죠. CCTV 자료까지 찾으면 더 좋고요. 진짜 사장도 찾아내면? 어우, 그럼 더 좋지.